물 2컵. 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동사리나 당면사리, 주먹밥 이런 거 준비하면 맛있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부산에 떠오르는 화풀 망미단길에 있는 정식당에서 협찬받은 삼합 곱창 순대전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자신 있다고 하네요. 리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에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대파랑 청양고추는 또 넣었습니다. 면은 사리곰탕면 면만 넣었습니다. 약간 짭짤하게 맛이 괜찮은 것 같네요. 순대. 대형 사고가 터졌네요. 예. 카메라가 꺼져 있는데 모르고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. 소리는 녹음됐습니다. 위에 카메라랑 편집을 해야겠네, 같이. 아, 옆에 카메라 딱 원래 옆에 카메라도 있는데 서브 카메라가 오늘 딱 설치 안 했습니다, 일부러. 근데 딱 이렇게 되네요. 역시 서브 카메라를 항상 쓰든 안 쓰든
설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운전만 아니었으면 소주 반드시 먹었을 것 같네요. 고기가 많았는데 고기가 맛있는지 제가 벌써 다 끊어 먹었네요.
카메라 꺼져 있는 거 보고 오늘 갑자기 입맛이 떨어져서 맛있게 못 먹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예. 그래도 고기 자체는 뭐 괜찮고 맛이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간이 제 입맛에는 조금 간이 조금 센 맛? 짠맛? 약간 짜서 물을 조금 더 부어서 저는 먹어야 될 건데요.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뭐 수제로 다 만들어서 신선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매운 김치랑 석박지랑 요 삼합, 정식당에서 나온 삼합, 곱창, 순대, 전골. 예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남은 거는 지금 이제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낚시를 하러 갈 건데 갔다가 와서 물고기를 못 잡으면 다른 음식이랑 여기 밥 볶아서 먹어야겠습니다. 일단 놔둬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